안녕하세요. 부양나무 봉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난초 여행 27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시죠? 다들 행복하시고 지금 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노지동 덴드로비움은 바깥으로 지금 다 내보냈던 거예요. 지금 아침에 저희 약 한 40km 정도로 제가 그 사이클 로드 아침 운동을 하고 가지고 아직 복장을 갈아입지를 않았습니다. 다소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기가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또 새로이 이거 건강한 난초를 하기 위해서 아침 운동을 거의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밖에 우리 저희들이 노지동 쫙 이래 덴드로비움 쭉 다이렉트로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저희들은 옛날에 기존 방식으로 지나고 거의 부작으로 덴드로비움 부작으로 너무 전에는 뭐 조그만하게 남았을 때는 이 화분에 심어 가지고 그 우리 칸칸이 얹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 잘 자라고 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제가 깨를 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정말 진짜 부양란이 되었습니다. 부양에 저희들이 부양란을 만들 때 취지도 공중에 떴다 그리 행행분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 공중에 떴다 해 가지고 부양란이에요. 그렇게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 이제 부양이 확실하게 잘 이제 완전히 잘 전달이 된 건데 이 바깥에 밖에 노지동에 걸어 두니까 그냥 이렇게 예쁘게 다 잘 피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6년 전일까요? 대만 그 아리산에 원주민들이 기르고 있는 거 제가 그때 요거 한 10개를 그게 자기들이 채집종이라 해가지고 채집종이 대만에도 아노스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집종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게는 아노스몸이 길러보면 키가 20cm 이내에요. 20cm 이내인데 꽃은 요즘 지금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아주 고가로 팔리던 그런 종과 흡사한데 쟤는 뭐 그게 자생지가 베트남에서 자생지가 아노스몸 자생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채취를 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제가 지금까지 기르고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향도 아침에 상큼하니 정말 아노스몸 향은 아노스몸하고 냉정인 아노스몸 향이 같습니다. 저는 이 맛에서 삽니다. 이렇게 자연처럼 쫙 올해 여기에 이게 걸 수 있게끔 야외에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는 지난해는 터널 형식이고 올해는 중간에 중앙 분리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제일 잘 자라죠, 그죠? 저희들은 여 밖에 내어두고 거의 이게 저희들은 자연에 맡기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물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비가 안 오면은 그때 한번 이게 섣부름 굴러를 살짝 돌려주고 그런데 이제 뭐 거의 뭐 자연에 다 맡기는 상태예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덴드로비움들 수입해 와가지고 요것도 빨리 부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손이 돌아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요 아래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 오시면은 백숙 해드리려고 당귀를 굉장히 많이 심어두었었어요. 지금 한창 맛을 내는 시기입니다. 볼만하죠? 이렇게 저희들은 요래가지고 이제 겨울을 또 여기서 겨울이 아니고 여름을 여기 나가지고 10월 20일 정도 되는 것도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또. 이것도 보통 예사일이 아닙니다. 아마 올해는 이 들여다 열때 인력을 보충시켜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부양맘하고 지금 일주일을 꼬박 들여냈습니다. 일주일을 들여냈는데 아직도 여기 보이시죠? 빈자리 많죠? 그죠? 이 장마 오기 전에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요 아래는 곰치입니다.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제대로 그해 가지고 요거는 파리시 세미알바에 지금 꽃이 한창 많이 피고 있네. 많이 피었습니다. 세미알바. 이거는 거의 지금 꽃이 피어도 지금 판매는 안 하고 거의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와셰리 대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국내에서 제일 큰 와셰리입니다. 저 반대편에는 팔레니십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28차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쭉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도 그렇고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워크레나 난초 여행에 이제 중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같이 다 이제 저희들은 보시죠. 유목에 부작을 해 가지고 수태 말란 거 보이시죠? 내일 모레 7월 뭐 얼마 돼서 비가 온다 그러는데 요 아이들이 지금 쪼글거리다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신경 안 씁니다. 비 오면은 뿌리만 많이 건강하면은 얘네들이 뭐 얼마든지 아니겠습니까? 뭐그 자기 위치는 다 찾아가기 때문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래쪽에는 양상추입니다. 자연에서 살듯이 잡초가 많은데 이것도 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풀도 제거도 제대로 못하고. 야, 잘 자랐다. 진짜 잘 자란다. 진짜 정말 잘 자랍니다. 우리 매니아분이나 구독자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꿈다 모두 다 꿈일 거예요. 쟤는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꿈을 이루었지만은 꿈은 꾸는 자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꿈을 꿀그 꾸는 자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큰 꿈을 가지세요. 취미도 이렇게 큰 사업이 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뭐, 다 지나고 오면은, 지나고 나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그게 맞구나, 이런 일 하는데, 즐기시면 모든 게 일이든, 뭐든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아니겠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 다, 자기 맡은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항상 남이 해난 거 비판적으로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할수 있었는데 이 비판적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 하든 말하든 내갈 길을 오롯이 꾸준히 가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한때도 저도 욱했지만은 지금은 쓰잘데기 없는 그 지식구나 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고 지금은 뭐 저는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 가고 이렇게 건강한 곳이 있는데 그죠? 한번 봐보세요. 건강한 곳이 있는데 뭐그 하류들 하고 아니었습니까? 뭐 제가 같이 놀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파리시 그 네스트입니다. 네스트인데. 부작을 거의 했는데 지금
뭐 거의 냈었던 신화들이 지금 한 25cm 정도 빠졌는데, 올해 제 목표가 60cm 빼려고 하는 그런 목표예요. 그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아니었습니까? 뭐안 되더라도 제가 이래 가지고 하겠다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면 꼭 아니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꿈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지는데 아니습니까? 성실하게 아니습니까? 성실하게 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고, 남 해난 거 비판하지 마시고 아니습니까? 그리고 자기 비판하면 자기 신상이 안 좋습니다. 신상이 안 좋고 아니습니까? 건강하고 오로지 좋은 생각만 가지고 해야 자기들 나중에 이세들한테도 아니습니까? 이게 남 비판하는 거는 그 이세들한테도 미칩니다. 왜 항상 짜증스런 얼굴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아들, 자기의 아들이나 부모를 보고 그냥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꽃들도 마음이 편해야 자기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부작을 해가지고 오늘 또 어떻게 떨어져 나갈 것인가? 제가 기르든 어차피 내가 식물을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했으면 중간에 기르다가 포기를 하다면 얘네들은 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최대한 그 하고, 이쪽에 해서 안 된다, 이쪽에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면 잘 자란다, 이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자란다, 그죠? 그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유튜브 수익성에 이제 어떤 광고성에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래도 한번 해봤다 저래도 하면 매번 저처럼 이렇게 이런 난초 여행 물주기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래가 강력하게 뜯어가지고 팔레니시도 반쪽을 내가지고 두 개를 만드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숙인 겹에 물에 빠져서 뿌리를 빠져서 죽이는 근기 우기가 정확하게 나누어져가 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이게 숙인 계배를 한다고 하는 사람. 그죠? 또 이게 어떤 분이 이래 가지고 화분에 부양해서 예를 들어 토분에 좋다 그러는 거면 파크에 뿌리 없는 걸 갖다가 부양 토분에 심는다고 해 가지고 그 애들이 잘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처음에부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래 가지고 1월 달부터 똑같이 아니었습니까?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뭔가 답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의 귀는 굉장히 당나귀 같이 귀가 얕습니다. 좋은 쪽으로 하든 나쁜 쪽에 하든 귀가 솔깃하시는 분은 이리 부짖다 저리 부짖다가 아니습니까? 그죠? 또 이렇게 하는데 식물은 그죠? 사람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러는데 식물이 그 부작에 나무에 붙었으면은 자기들이 나무에 쫙 뿌리에 붙어가 내려가야지 공중에 들어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막 무슨 뭐 귀신 머리 풀어난 것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식물이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디를 가 식물이 그 어디를 가겠어?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식물에 거기에 정서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물을 조금 줄이면은 우리가 고정시켰던 부작의 나무에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줍니다. 붙어줘가지고 그냥 뭐 진짜 정말 최고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난초들이 됩니다. 너무 물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귀신 머리 푸는 것처럼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물을 조금 적당히 줄여가지고 줄수 있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아마 내년에는 카텔리아를 안 하고 제가 덴드로비움 아니십니까? 그죠? 난초 여행을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아마 그렇게 방향성을 한번 잡아야 될것 같아요. 카텔리아는 이제 12월까지 하는 것 같으면 쭉 카텔리아 기르신 분들은 그렇게 카텔리아를 길러가는 거그 영상을 쭉 보면 봐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제일 키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기르는 뭐그 방법이 옳은 게 아니에요. 쟤는 이렇게 내가 기르는 방식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제 방식이고 구독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기르는 방법을 본인 스타일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만 이래 가지고 죽지 않는 방법만 참조를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이렇게 길러다 이게 뭔가 하면 최고의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고 쟤는 식물에 대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진짜 존엄성 뭐 조금 보면은 식물한테 조금 잔인하다 할 정도로 조금 긴 식물을 말리는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걔네들이 깊이 따지고 보면은 자기 환경 속에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기 때문에 쟤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쭉 한번 지켜봐 보세요. 해보면은 어떤 분이 물을 많이 주라 그런 분하고 물을 제철에 물을 적게 주라 그런 사람 이두 개를 해가지고 두 개를 사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뭔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는 안 왔으면 요것도 저기 아리산에서 그때 같이 가지고 온 건데 지금 그쪽에 온 애들이 조금 이게 씻고 피는 시기가 늦어요. 늦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덴드로비움 우리 노지동 해가지고 했는데 밖에서 요쪽에 반대편에는 이 팔레네시피스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편에는 쭉 끝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또 28자 때 제가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카틀리아를 한번 도야나가 지금 오늘 살짝 피는데 도야나가 피는데 저기 인근에 요 다음에 차기 우리가 저희들이 들어갈 온실이에요. 요거 임대를 제가 했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여기도 요 800평인데 800평은 제가 다 사용은 하지는 못하고 요것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모종이 나오면은 올해부터 다 대량의 모종이 나옵니다. 모종이 나오면은 저쪽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 안으로 여기에 저기 덴드로가 있었던 공간은 지금 다 비었습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다 나가고 참. 아, 여기, 아라타 꽃이 피었습니다. 아, what is it, 꽃 피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요 부분에 확실히 여기에 대만이나 이런 데서 왕 것보다는 색상이 굉장히 선명한 것 같아요. 요립 안에 그죠? 요거 이제 저희들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요거는 저희 집에 사오 가지고 올해 첫 꽃입니다. 첫 꽃이죠? 첫 꽃이네. 첫 꽃이고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게 폈습니다. 정말 보이시죠?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기대하세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게 도야네를 처음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꽃들을 피는 걸 알고 있어요. 도야네 꽃이 지금 피기 이제 일부 피기 벌어지기 일주 그 일부에 일부 직전이에요. 다 펴면은 아마 환상적일 거예요.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했더만 꽃이 아직 시기가 아니라 안 보여줍니다. 아, 이제는 그렇게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뽐내고 하더니 갔습니다. 또 내년을 기약해야 돼. 요렇게 폈던 예쁜 꽃이 이렇게 갔습니다.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엔젤입니다. 엔젤이 저희들이 없어진 줄 알았더만 저희 집에서 몇 화분 있어가지고 뭐그 엔젤 저 앞에 조금 전에 보였던 게그 엔젤인데 요거는 엔젤 제일 초기에 초기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아이들 그 덩치가 큰 아이인데 요 아이들도 이제 저희들이 몇 화분 정식을 시켜가지고 아마 내년에 아마 판매될 가능할 거예요. 저 아이들은 꽃이 굉장히 큽니다. 향도 지금 저쪽에 지금 피어 있는 저 아이보다 향이 더 좋아요. 엘도라도입니다. 엘도라도 요것도 폴라미아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저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입니다. 매번 꽃잘 피주는 효자 종목입니다. 자, 저쪽에 맥시마 보이시죠? 맥시마 보이죠?
저기 저렇게 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핀 데도 저렇게 있습니다. 한 달이 핀 데도 저렇게 있고. 아, 제가 이제 워커리아나 자랑질을 해야죠. 그렇죠. 이제 요리 쭉 가면서 했으니까 자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아래서부터 지금 30cm 넘었습니다. 제 손가락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나중에 발브가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죠? 30cm 넘었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은 요번에 브라질에서 지금 이제 수입모 들어가지고 꽃들 한번 피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기들 우리가 판매를 할 거고. 야, 발브 좋습니다. 야, 진짜 정말 좋습니다. 보이시죠? 새로 올해 이거 난 거고 새로 하나 2차 신화도 건강하게 올라옵니다. 건강하게 올라오죠. 그죠? 얘가 나중에 얘가 크면은 얼마 정도 부모를 지금 넘어서는데 얼마나 클까요? 올해 12월 달이 기대가 됩니다. 12월 달이 정말 기대가 되고. 야, 이 안에도 야, 너 발브가 막 이 보통 장난이 아니네. 그죠? 아, 크다. 혹시나 제가 이게 꽃들 하나 또 나올까 싶어가지고 기대하면서 매번 만져보는데 항상 여름에는 실망이에요. 제가 꽃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 안에도 제가 만져본 건데 혹시 꽃된가 싶어가지고 만져봤는데 역시나 신합니다. 쟤도 자꾸 이래가지고 만져보는데 이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프린세스 타입으로 뽕 하고 이래 올라옵니다. 이 여름철에 꽃 없을 때 한 개씩 보여주면은 또 쟤도 눈이 호강을 할 건데 끝내 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예, 뭐 물을 주는데 뭐 곤 듣고 물을 주는데 있으면 얘네들도 발브 하나 더 만들지 꽃 예쁜 꽃 피워주겠습니까? 종족 보존하겠습니까? 그죠? 고통을 주야 얘네들이 종족 보존을 합니다. 이게 다 쳐다보면 요거 올해 신화났고 그죠? 여기 또 새 신화고 요거 올해 신화나고 요 또 새 신화 또 받아내는 거 요 신화나고 요 새 신화나는데 여기서 또 신화나고 아니 왜 이러죠? 여기 또 신화나오고 그죠? 요쪽에 반대편에 또 신화 또 두 개 붙었습니다. 이야 부양에 돈 벌겠습니다. 아까워서 못 파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쫙 갑자기 저렇게 붙어버리니까 올해 1년 더 기르고 올해 1년 더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 가지고 제가 오늘도 지금 저는 요즘 들어서 물을 우리가 난초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난초 여행을 저 호수가 저 밖에 있는데 난초 여행을 할 때도 아이고 이 트레시오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포베시도 트레시오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포베시도 이거 한번 쳐다봐보세요. 포베시 이렇게 예쁘게 피었죠? 아, 올해 노빌리오도 대박이에요. 대박. 왜 이러죠? 제가 잘 길어서 그럴까요? 저쪽에 안에 노빌리오들이 다 지금 입 우람하게 다 올라오는 이 아들은 엄청 나중에 커질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죠? 입이 밑에 신화들이 막 빵빵하게 살이 지는데 찌기 시작하기 전에 야, 이 아들도 진짜 가슴이 설렙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클 건가. 이제는 계란을 넘어서 있으면 그 이알로 이제 계란을 넘어섰습니다. 계란을 넘어서고 그 이알을 닮아갑니다. 지금. 자 이제 저쪽으로 여기에 잠깐 좀 물 가지러 가면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토시한테 303번하고 305번들을 그 유품 정리를 하면서 저희 집에 못 왔던 거 이번에 303번 그죠? 봐보세요. 요 303번 보이시죠? 303번 하고 305번 하고 30개가 나머지 잘랑
30개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쪽에 일본에서 운치에 좋은 품종이라 되어 난 게는 삥땅을 쳤던 아이, 삥땅을 쳤던 아이들이야. 삥땅을 쳤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약은 계약이고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보고 사지 아니었습니까? 저 허잡 이렇게 허잡스러운 이런 걸 보고 난 안 산 거예요. 저거 보고 샀는데 아니었습니까? 자기들도 그걸 뽑으면 되는 거 그죠? 일본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 물을 주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온도가 낮아서 이제 저희들이 제대로 물을 못 줄 수 있을 거예요. 물을 못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주기 전에 잠깐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초봄에는 요럴 때는 요렇게 입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물 주면은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물을 주지 그 위에서 덮어 씌우려고 한다면은 한 6월 중순 한 7월 달부터 아니었습니까? 7월 달부터 물 주세요.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은 여름에 장마때 물은 요렇게 줍니다. 저희들이 물 주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많이 안 주고 아니었습니까? 딱 2cm만 들어가게끔 아니었습니까? 그죠? 요래 가지고 이틀 3일에 한 번씩 이제 주셔도 2cm 정도 들어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가 그 오늘은 유튜브 영상 때문에 오전에 주는데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2cm 정도만 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틀 뭐 2-3일 간격으로 주셔도 될 거예요. 들고 그래도 밑에 까맣게 먼 탄저가 붙는다 해가지고 물을 중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사토시 우크라이나 하고 브라질에서 우크라이나 들어왔지만은 저희들은 소독 안 했습니다. 소독 안 하고 그냥 자연 치유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심습니다. 심기 때문에 소독하면은 죽습니다. 모종병에서 보통 그 하실 때 뭡니까 인큐베이터병 그 배양병에서 놓을 때는 소독을 해주는 게 맞고요. 우리 야생에서 가지고 왔을 때는 뭐 사람도 얼마 전에 그거 했다입니까 그죠? 호흡기 질환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 원료 뭡니까 낙서 그거 사용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죠? 낙서물에 소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미온에 아니십니까? 사람도 안 먹는 미온에 그걸 이래가지고 영양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으로서 진짜 정말 못다지다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함부로 미온이나 낙스에 소독, 미온에, 낙스에 소독하고 미온에 영양제 주는 거 아니십니까? 그는 아니십니까? 그 정도 상식은 아니세요. 지킬 줄 아시는 그는 지성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도 뭐 유튜브 영상을 하다 보면 제가 감정이 또 격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뭐 좀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잘 되실 거예요. 아무튼 건강한 한주 되고 27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